네, 또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문제죠.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자 군위 군민들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대구시 군위군이 되기까지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경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도의원이 줄지요. 저희가 도의원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23개 시군에다가 곱하기 1을 하거든요. 그럼 46명, 군이 하나 줄게 됐으니까 도의원이 2명이 줄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수 줄죠. 무엇보다도 24년도에 치러질 총선에서 군이 의성 청성 영덕이 군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최저인구수의 미달이기 때문에 이 선거구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이 선거구에 어느 다른 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경북의 인구 추세로 본다면 이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국회의석이 다수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정치인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나 수가 변경되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인구 하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13만 9천 명이 하한이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의성, 청송, 이제 영덕이 이제 이렇게 가고 군위가 빠져나가니까 결국 이걸 유지시켜야 된다는 전제에서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줄면 안 되니까요. 경북 북부에 4명 있는데 그럼 예천을 떼주거나 울진을 떼줘야 됩니다. 울진이 이제 요 의성, 청성, 영덕이 되면은 박형수 의원하고 김희국 의원이 같은 지역에 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 점 때문에. 두 번째는 예천이 만약에 그쪽 지역으로 의성, 청송, 영덕, 예천이 돼버리면은 예천이 거기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도 군수에 이어서 국회의원도 만들 수 있는 거라 이러면서 이런 점이 있어서 지역에 지금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게리맨더링이라는 막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천하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성은. 그러니까 예천과 의성과 청송과 영덕을 합쳐야 되는데 생활권이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선거구가 늘 이렇게 책정되는 방식은 이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참에 겸사겸사해서 드립니다. 네. 특히 여기서 안동 예천 지역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경북도청 신도시를 공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동과 예천을 합쳤거든요. 근데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안동 예천 행정 통합 논의와 또 신도시 현안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개 시군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지역민들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올해 4월 10일까지 이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한 명 뽑는 소선거구지만은 계속 4~5개 로 넓어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개별 시군 대표성은 지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와 함께 좀 맞물려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역대를 보면은 선거구 이제 획정이 그렇게 법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선거 직전에 됩니다. 4월 선거면 3월에 됩니다. 지난 선거 때도 영주 문경 예천이었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예천이 일로 오고 영주는 절로 가고 해가 국회의원 누군지 모르고 뽑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 구민들께서는 우리가 졸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이쪽 후보도 보시고 거기에 좀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올해 7월 1일부터 바뀌는 게 경북도의원 의석수가 준다고 했는데 일단 뽑아놓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박창서 네. 경북도의원이 네. 그대로 아, 대구시의회에 가서 대구시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그런 변화도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모쪼록 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